그 수상한 예술가가 나라에 오기 전에 도시들과 소도시들과 심지어 시골까지 그의 소문이 퍼졌다. 그는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피아노 건반을 두드려 듣도 보도 못한 소리와 비교할 수 없는 화음들로 마법을 부린다고 알려졌었다. 그러하여 그 천재 음악가의 도착을 알리는 커다란 포스터들이 도시의 벽들에 붙었을 때온 도시가 들끓었다. 콘서트의 매표소들은 끝없이 긴 줄이 늘어섰다. 가격은 매우 비쌌는데 그렇게 높은 입장료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비쌌다. 이런 특별한 공연은 아무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. 눈사태